저희가 제가 이제 알아본 2022년 8월 기준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나마 최신으로 알아본 거예요. 순천도 알아봤고 다 알아봤는데 약간씩만 다른 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환경차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부터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몇 개? 만약에 이제 답이 맞으면 몇 개 모모인지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이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이 한 개다 하시는 분 한 개다. 아, 한 개는 다 아니시네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거. 그렇죠? 이건 아닌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가 맞는 게 아니고 아닌 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두 개. 아닌 거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아니, 한 개. 한 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게 하나다? 어떤 거 아닌 게? 거칠다. 아, 그 다른 건 다 음식물 쓰레기고요?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라고 했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일반 쓰레기, 이 중에서 일반 쓰레기가 세 개인 것 같아요. 세 개. 세 개. 어, 세 개. 어떤 거 세 개예요? 생선. 생선. 닭뼈. 달걀 껍데기. 에? 달걀 껍데기. 다른 거는 다 음식물 쓰레기인 것 같으세요? 아, 오케이. 우선 보살님은 세 개. 네 개. 네, 일반 쓰레기가 네 개인 것 같다, 여기서. 아니면 다섯 개. 여기서는 다섯 개 같아. 어, 다섯 개. 어떤 게 다섯 개예요? 양파 껍질. 양파 껍질. 닭뼈, 옥수수대, 달걀 껍질, 복숭아 감칠. 아, 그렇게 다섯 개. 네, 기억하고 계세요? 여섯 개. 여섯 개. 이제부터 적어야 되겠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어떻게 여섯 개예요? 일곱 개예요? 잠깐, 여섯 개 하신 분. 네, 그, 지금 초록색 마스크 하신 분 여섯 개. 어떻게 여섯 개예요? 네? 양파 껍질. 옥수수대, 닭뼈, 복숭아씨, 감씨 똑같은 거예요. 그쵸? 여섯 개, 네. 네. 네, 그리고요? 달걀 껍데기. 이렇게 여섯 개요. 또, 일곱 개. 일곱 개, 이거 말씀해보세요. 일곱 개. 양파 껍질. 대파 뿌리? 네, 대파 뿌리. 차찌꺼기, 네. 네. 복숭아 감씨, 네. 네. 고추장, 포도 껍질, 네. 네. 달걀, 아, 여, 또 일곱 개 하신 분, 네. 귤껍질, 양파껍질, 대파뿌리, 닭뼈, 복숭아씨, 달걀껍데기, 옥수수 대에서 일곱 가지. 네. 이제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덟 개! 여덟 개, 어떻게 여덟 개? 네. 귤껍질. 네. 닭껍질. 네. 닭뿌리. 네. 옥수수 대. 네. 닭뼈. 네. 닭찌꺼기. 네. 복숭아 감씨. 네. 달걀껍질. 여덟 개. 네. 또 여덟 개 하신 분. 네. 여덟 개,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아, 아홉 개! 어, 네, 아홉 개 하신 분. 아, 거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귤껍질. 네, 귤껍질. 양파껍질. 양파껍질. 대파뿌리. 대파뿌리. 옥수수대. 옥수수대. 닭뼈. 닭뼈. 차찌꺼기. 차찌꺼기. 복숭아 감씨. 포도 껍질. 달걀 껍데기. 아홉 가지. 아, 네네. 약간 포도씨가 그런데 아홉 개 또 하신 분? 아, 네. 똑같으세요? 네. 어, 똑같은 의견이 많네. 아홉 개. 똑같으신가요? 어떤 게 다르세요? 아, 귤껍질. 네. 양파껍질. 네. 옥수수대. 네. 닭뼈. 네. 대파뿌리. 네. 차찌꺼기. 네. 복숭아씨. 네. 달걀껍질. 달걀껍질. 생선 네 장. 생선 네 장까지. 네. 그래서 아홉 가지. 네. 아, 네. 좋아요. 열 개! 어, 열 개, 네. 안 들렸어요. 잘 크게요. 귤껍질. 양파 껍질, 대파뿌리, 옥수수대, 닭뼈, 차찌꺼기,
복숭아 감씨. 생선 내장. 생선 내장. 오, 네. 네, 고추장. 달걀 껍데기. 이렇게 해서 10개. 아니야. 11개. 말씀해 주세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말씀해 주세요. 귤 껍질, 포도 껍질, 소고기 뺀 김치를 빼곤 다 일반 쓰레기다. 12개. 12개네요. 그럼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거예요? 생선 내장이다. 소고기 뺀 김치. 아, 그것만 빼곤 다 일반 쓰레기다. 저 뒤에 거사님은요? 네, 귤 껍질. 네. 아, 다 빼고 일반 쓰레기다. 아, 예, 예, 예. 아.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몇 분 있을까요? 제가 아까부터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여섯 명? 한 분이에요.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11가지예요. 엄청 많죠, 우리가. 네. 귤 껍질, 양파 껍질도 일반 쓰레기고 수박도 일반 쓰레기예요. 왜 수박 일반 쓰레기인지 아세요? 껍질 때문에. 혹시 껍질을 발효시켜 보셨어요? 그냥 버리셨죠? 음식물 쓰레기로. 저희는 미생물 발효기로 발효를 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가죽 같은 게 계속 나와요. 아, 이거 뭐지 했더니 수박 껍데기. 분해가 안 돼요. 저는 얇게 썰어서 또 말려서 넣는데도 껍데기는 잘 분해가 안 돼요. 메론 껍질도 마찬가지, 밤 껍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옥수수. 여기 우리는 아까도 사는데요. 수박 껍질을.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수박 한 통이잖아요. 수박 한 통은 일반 쓰레기지만 잘게 자르면 음식물 쓰레기예요. 약간 달라요. 네. 그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우리 기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은 예시가 있었지만 예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준인지를 봐야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이후에 퇴비나 바이오 연료 혹은 가축 사료로 사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거는 사료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껍질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씨앗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축이 먹을 수 있나 없나가 기본이 돼요. 네, 당연히 씨앗 먹을 수 없겠죠. 껍데기 먹을 수 없겠죠. 양파 뿌리 먹을 수 없겠죠. 즉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한답니다. 이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2년 8월에 공고한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해볼게요. 아까 생선의 내장 이거 동물이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이유는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이 많아서 사료로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생선 많이 드실 때 그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달걀 껍데기, 메추리알, 오리알, 껍질 다 마찬가지겠죠? 호두, 밤, 땅콩 다 마찬가지고 코코넛, 파인애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일반 쓰레기예요. 아까도 이거 씨죠? 뭐 체리씨, 망고씨 당연히 이거는 일반 쓰레기고요. 채소, 양파, 마른 껍질 이거는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뿌리도 안 돼요. 뭐 팥뿌리, 마늘뿌리, 채소뿌리, 껍질 다 안 됩니다. 기준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염분이 많은 장류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기 중에 소금기를 뺀 김치는 가능해요. 네. 그래서 버리실 때 번거로우시더라도 반찬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릴 때 있잖아요. 한번 헹구어서 버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절이 노스님께서 손맛이 좋으셔서 장을 엄청 많이 담갔어요. 그래서 충청도에 점장이라고 밀로, 우리 밀로 담근 유명한 장이 있거든요. 그걸 만드세요, 저희 노스님이.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근데 그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장이 다 탁이 난 거예요. 그게 또 물 들어올 때도 있고 막 노스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희 산에 있으니까 이제 물에 희석해서 얘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산에. 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풀이 죽기도 했지만, 안에서 지렁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짠물을 부으니까. 산성화가 되잖아요. 송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사찰에서는 구덩이를 파고 묻기도 하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위에다가 뭐 결하든지 이엠 분말 같은 거를 부어서 발효를 시키면 되겠지만, 그냥 부어 놓는 거는 땅이 산성화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송강사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건의를, 왜 요새는 녹색 성장해서 녹색 사찰도 많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궁금하셨죠? 통째로 버릴 때는 일반 쓰레기, 잘게 부수면 음식물 쓰레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같이 먹는 건데 왜?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농사를 조금 짓지만, 농사를 지어보면 탕난 것도 있고 모양이 나쁜 것도 있고 해서, 진짜 저처럼 농사 지으면 돈 못 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내다 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런 물건들이 아까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인터넷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는 모양이 예쁘고 뭐 깨끗한 게 좋았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유기농 뭐 귤 같은 거 보셔도 점점점 있죠. 당연히 벌레 먹는 케일이 좋은 거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음식에 대해서 고르고 반듯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연 공생을 하고 또 무농약이나 그런 것을 한 걸 구입하셔야 농가들이 번성을 해서 더 키우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농가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농작을 경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아셔가지고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지금 기준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 아, 이렇게 되면 알겠다라고 아시겠죠? 그쵸? 귤껍데기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는 일반 쓰레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귤껍데기는 말랑말랑 하기 때문에 그건 동물의 사유 가능하대요. 바뀌었대요,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게 두 번째였죠. 우리 에너지 소비 줄이기 해가지고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 코드 뽑고, 멀티탭에서 전선 안 쓰는 거는 다 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물질 소비에서 음식물을 쓰레기를 줄여보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마크로비오틱이나 로우푸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껍질째 먹거든요. 껍질에 더 영양가가 있다고 해서, 저는 정토에는 가보진 않았는데 정토에 다니신 분들이 거기는 공약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고추 하나라도 따면 고추 껍데기라도 나올 거 아니냐, 아니면 가지 끝이라든지 호박끝 나오지 않냐고 했더니 그런 것도 다 채쳐서 전을 부친대요.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법당에 공약물을 올리잖아요 우리.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을 냈어. 그러면 내가 팥빵을 샀어요. 파리바게트나 일반 가면 일일이 개별 포장되어 있죠. 법당에는 비닐이 반이 금지래요. 그래서 비닐을 다 빼가지고 빵만 가지고 오신대요. 정토에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먼저 빈그릇 운동을 시작한 곳이에요. 빈그릇 운동을 가장 크게 먼저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토회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저희 불교 사상 발효 공양하고 입각한 거잖아요. 저희도 실천해보면, 맨 처음에는 실천하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실천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운문사 다녔을 때도 이제 4월 초팔 되면 콩나물 한 50통을 씻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그 콩나물 껍질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저희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스님 오시겠네, 빨리 버려 막 이랬어요. 근데 큰 스님이 오셔서 그 콩나물 껍질을 다 모아서 전을 부치시더라고요. 다 먹어요.
흙토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절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공양간을 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힘드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변형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 우리 공양주가 되면 지혜가 증진난다고 어른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짜투리 남은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하고 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 제가 저번에 작년에 제가 그 대만 갔었을 때 공양물 받은 거 곰팡하는 것도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는 절대 버리는 거 없어요. 네. 우리는 아유 곰팡이 난 거는 속이 안 좋아 버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시은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지만 입에 너무 안 맞았거든요. 어렸을 때 대만을 가니까 향신료를 너무 못 먹겠는데 그래서 못 먹었더니 곰팡이가 났어요. 몰래 숨겨놨는데 아유 걸려가지고 그걸 닦아서 다 먹었거든요. 선생님하고 같이. 그 정도로 불교에서는 이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저희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안 났어요. 났으니까 한마디 했을 텐데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냥 그때는 저 혼자 먹었으면 어린 뭐 그때는 제가 이제 스님이었다 하더라도 머리 깎은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막 아니 왜 이걸 내가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상했으니까요. 떡이 꿀떡에 상했단 말이에요. 그 시큼하고 꿀떡도 엄청 커요. 꿀떡이 이만한가? 빨간 꿀떡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그렇게 먹었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님이랑 같이 먹었어요. 그 스님이 네가 이렇게 한 거는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같이 드시니까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실히 되었죠. 아, 시은의 무게가 정말 무겁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물질 소비 같은 것을 줄이고 첫 번째 우리가 대중공양 혹은 사찰 음식 이렇게 하면 아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조리하기 전에도 될 수 있으면 껍질도 깨끗이 닦아서 조리한다든지 채수로 이용한다든지 음식물 처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먹을 만큼만 해야 되죠. 그리고 먹을 만큼만 덜고 그래야 나중에 쓰레기가 안 생기니까요. 그렇죠? 탐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정정 정념 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일상의 실천 중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자료를 구하면서 불교에서 실천 덕목으로 내놓은 거지만 이거는 서울에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있는 사실 청량은 버스가 거의 안 다녀요. 할머니들만 있고 그러셔가지고 인구가 좀 적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진짜 시골 하신 분 아시겠지만 차가 없으면 못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요거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적재 화물 같은 거라든지 트렁크를 무겁게 하고 다니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세게 트는 것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맞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이제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린 재활용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활용 잘하고 계시나요? 분리배출? 아, 네. 그럼 기대할게요. 아, 저희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광두레라고 외부 사람들을 모시고 음식을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량에서 없는 음식들을 사실 외부에서 많이 좀 가져오다 보니까 택배가 정말 많이 와요. 식기도 제가 다시 구비해야 하고 해서 택배 박스 뜯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박스에 비닐 그 테이프를 너무 많이 붙이시니까 아 그거 하느라고 정말 시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일이 다 벗겨서 제거하고 버리시죠. 네. 귀찮은데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리수거가 돼요. 여러분 혹시 옷은 요새 면옷 정말 싸졌죠? 예, 네, 옷이 정말 싸요. 뭐 10,000원에 5장 이런 옷도 있어요. 양말도 1kg에 파는 것을 한근 2근으로 파는 양말도 있어요.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도 아니죠. 제가 살았을 때는 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뭐 꼬매 입고 했지만 지금은 꼬매 입는다든지 기워 입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없으면 저렴하기도 하고 요새 워낙 원단이 좋으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옷을 새로운 절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새 옷인데 약간 아까운 못 입는 옷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재활용 있다고 합니다. 아, 통 재활용 통 있죠? 마을마다 거기에 넣으세요? 아, 그렇구나. 다른 분들 혹시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다 활용해 보시겠다 하시는 거. 아름다운 가게 주시고, 어, 좋은 관계네. 또, 뭐, 리폼해서 입고 이러시는 분은 안 계세요? 뭐, 잘라 입고,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뭐, 가방 만들고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아유, 너무 손 많이 가는 일이긴 하죠. 그쵸? 아이디어가 없어요. 네? 못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리폼을 성공 못해서.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안 해보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5시에, 4시에는, 3, 4시에는 못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아침 공양을 하고, 이제 잠깐 공부를 하고, 8시, 9시에 출근을 해서, 채소를 끓이고 점심 손님을 받고 잠깐 점심 먹고 쉬고 저녁 손님까지 받고 정리하면 10시거든요. 들어오면 회의하고 그러니까 2시에 자니까 아이고 리폼은 무슨 옷도 아시죠? 그 앞치마 엄청 더러워요. 기름기가 안 빠져요. 근데 스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를 항상 보고 앞치마가 막 더러우면 사람이 더러워 보이잖아요. 앞치마를 빨아도 안 지워지니까 앞치마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나 보니까 아 너무 정말 그때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볍게 일회용도 어쩔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로 썼는데 아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스님들과 채식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어디서든 드실 수 있게 식당을 열었지만 내 몸이 힘드니까 짜증이 너무 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스트레스 수치가요. 스트레스가 있거나 예민한 사람은 몸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제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수행도 부족했었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제가 그만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제 치부를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에 치우친다고 제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2시, 1~2시까지 뭐 회의를 하고 음식을 개발하는 게 그냥 저는 수행하는 줄 알았더니 제 몸은 병들어 있었고 짜증은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음식에 예민하니까 제 아래에 있는 셰프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너무 예민하니까 이거 안 맞잖아요. 센치 맞춰야죠. 이렇게 막 가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댁에서 이걸 배우셔서 아니면 활용하셔서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저는 내가 정말 지혜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새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자원순환에 넘어가서 지혜롭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분리배출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그 전에 제가 옷 얘기를 했으니까 옷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옷을 그냥 수거함에다가 버리거나 아니면 스님들은 스님 옷은 수거해가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깨끗한 거는 모아서 선방으로 보내요. 그러면 선방에서 허드레로 입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면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강아지들 키우니까 강아지 이불로 써준다든지 그렇게 저는 겨우 면옷을 많이 입으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면옷 입기 너무 어렵죠. 풀어야 되지, 얼룩지면 빨리지도 않지, 내 다려야 되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합성 섬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합성 섬유, 우리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상당 부분이 빨래에서 나가는 거 아세요? 하천을 오염시키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이게, 빨래에서 나가는 거, 섬유에서 떨어진 것도 되긴 하지만 이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이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잖아요. 알갱이잖아요. 조금 보이지 않는. 이런 애들이 이 플랑크톤이 플랑크톤에 결합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에서 약간 비린내 같은 거 나는 거 있죠. 예. 네. 물비린, 이 플랑크톤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만나서 우리가 버리는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에 딱 붙게 되면 바다 생물, 특히 바다 거북이가 이걸 해파리로 오인해서 얘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100년 넘게 살아야 할 바다 거북이가 많이 폐사하는 이유는 장 파열로 죽는다 하더라고요. 비닐을 먹어서. 해파리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면 옷을 입으시면 좋겠는데, 참 그건 참 어렵죠. 조금 조금씩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우리가 버린 옷이 정말 재활용이 잘 되고 있나 한번 알아보는 동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이 버린 옷들이 이런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우리는 아예 거기다 버리면 수거가 잘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직접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포화가 돼가지고 할 수도 없대요. 그리고 희한하게 요새는 이제 싸기도 하니까 왜 원 플러스 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놓고 새 건데 비닐로 뜯지 않고 버려진 옷들도 너무 많대요. 그리고 직접 그 의류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개 팔릴 것 같으면 한 200개, 300개를 만들어 놓는 거 혹시 모르니까 남으면 다 버리고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과잉 소비를 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팔 정도에 대해서 사찰 음식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를 하나 모아서 살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버릴 때 끝까지 사용했는가를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라면 봉지가 두 개 있죠. 잘못 쓴 거예요. 저 위에 거는 하얀색 스티로폼 박스라고 할게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스티로폼 박스. 재활용이 가능한 거. 이건 너무 쉽죠? 매번 하시는 거니까. 가능한 게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칫솔이 칫솔 어떻게 버리세요? 칫솔 일반 쓰레기. 전단지는요? 종이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이? 종이류의 일반 쓰레기예요. 그리고 우리 박스 중에서 탄탄한 박스인데 혹은 탄탄한 종인데 이게 찢어져서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비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일반 쓰레기예요. 네. 도자기 그릇은요? 일반 쓰레기. 그릇 모으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라면 봉지는요? 일반 쓰레기예요? 네, 답이 나왔으니까. 라면 봉지는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안 씻으면 일반 쓰레기예요. 스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깨진 그릇은요? 깨진 그릇이나 그러니까 도자기는 깨지지 않아도 일반 쓰레기예요. 근데 그릇은 깨졌을 때 일반 쓰레기고 약간 분리 배출이 좀 달라요. 오염된 일회용 봉지 당연히 일반 쓰레기. 영수증은요? 종인데. 일반 쓰레기 맞아요. 거울은요? 일반 쓰레기. 라면 봉지 또 있지만 아까 제가 하얀색 스티로폼이라고 했죠? 그거는 재활용 가능하죠. 네. 쿠킹 오일은요? 고철일까요? 고철? 고철 같은데? 약간 이렇게? 아니에요. 고철 아니에요? 알루미늄이에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반 쓰레기예요. 우리 뽁뽁이 있죠? 뽁뽁이. 에어캔. 팍팍팍 애들 막 터뜨리는 거. 일반 쓰레기일까요? 재활용이에요. 이건 재활용이에요. 세척한 일회용 봉지는? 재활용 가능하죠. 네. 아, 이거 제가 답을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알아볼게요. 원래는 사실 저는 이 생수를 어쩔 수 없이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수통 잠시 줘보시겠어요? 네.
아, 예. 이게 제가 불편해서 안 먹는데 생수통 보시면 이거 있죠. 당연히 분리해야 돼요. 플라스틱은 페트잖아요. 플라스틱 페트 얘는요. 얘.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빼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얘를 조그마하니까 분리 배출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버리라고 하는 환경운동가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많이 모여지지 않으면 그냥 버려진대요. 그래서 알맹상점이라고 서울에 이렇게 재활용센터에 가면 이 뚜껑만 캔만 모으는 데가 또 따로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모아서 버리시던지 분리배출하는 게 좋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음식을 하다 보니 간장병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가져와서 좋았을 텐데 일본 간장병은 손잡이도 페트예요. 근데 우리는 손잡이는 플라스틱이에요. 손잡이만 하얘요. 그러니까 이게 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리스라고 하는 옷도 겨울옷 만들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섬유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섞이면 제작이 안 되고 아주 좀 질 나쁜 플라스틱이 된대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자는 소비자가 바뀌어야 생산 라인을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돈이 더 추가로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간장병은 페트를 뜯을 수가 있게 되어 있게 돼요. 이 뚜껑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은 제거하고, 요새는 뭐 에코에서 라벨도 없는 게 나오지만 당연히 라벨 제거해야 하고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페트 나뉘어져 있죠.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 똑같이 세모 모양인데 아더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아더. O-T-H-E-R, 아더라고 써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 세모가 있으면 분리수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더는 일반 쓰레기예요. 뒤에 보시면 써있어요. 어떻게 배출하세요? 라고 써있어요. 뒤에 페트, 플라스틱 나눠서 버려주셔야 돼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당연히 불가능, 아더 불가능이죠. 알약 포장재, 칫솔, 카세트 테이프 다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안 됩니다. 종기는 당연히 상자에 붙은 테이프 다 제거해야 되죠. 요새 종이 테이프도 잘 나오긴 하는데 일반 택배는 종이 테이프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 잘 벗겨서 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일반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팩은요? 우유팩은 종이류가 아니에요. 따로 분리하셔야 해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가. 예, 종이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배출은 맞는데 종이류랑 같이 넣지는 마세요. 저희 청량군 같은 경우에는 우유팩만 모아오면 티슈 두각을 줘요. 아마 그럼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모아두셨다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지만, 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절에서 종이컵 혹시 쓰시나요? 써요? 많이 안 쓰고. 많이 안 쓰고 이제 조금 써요? 되도록 쓰지 마세요. 종이컵은 분리배출 되지 않는데 종이컵만 만약에 따로 깨끗이 모은다면 되겠지만 한두 개는 잘 분리수거가 안 된대요. 될 수 있으면 텀블러 가져다니시던지 컵을 개인으로 가져다니세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종이와 별도로 종이컵만 따로 분리한다면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한두 개는 종이 아니에요. 따로 깨끗이 씻어서 따로 배출하셔야 해요. 당연히 아까 뭐 기름 묻은 종이, 영수증, 전단지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과자, 라면, 일회용 비닐봉지 같은 것도 일반 쓰레기인데 요새는 봉지가 탄탄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지퍼팩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쌀 사도 그렇고 곡물을 사도 그렇고 뭐 견과류를 사도 그렇고 깨끗이 씻어 재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버리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몇 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뽁뽁이도 재활용 가능합니다. 도자기, 거울, 깨진 유리도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칼 같은 경우에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싸가지고 칼이 들어있다고 밖에다 쓰고 버려야 해요.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꼭 싸셔가지고 뭐가 들어있다 쓰셔야 배출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은 이물질을 당연히 제거한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요. 호일 당연히 재활용이 아니고요. 스프레이 부탄가스 같은 것도 꼭 구멍을 내고 해야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부에서 음식을 하다 보니까 가스가 안 되는 건 부탄가스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뚫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 사고가 종종 난대요. 요번에 제가 아는 분도 터트리다가 삼두화상을 당하셔서 손이 다 이렇게 다 데이셨어요. 그래서 이식하고 수술하고 큰 사고 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구멍을 뚫어서 여러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우산은 너무 버리기 귀찮죠. 구멍 안난 우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구멍 꼭 나요. 그런데 고장 난 우산도 나눠서 버려야 해요. 사실 저도 음식이라든지 물건을 새거 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릴 거 생각하면 머리가 욱신욱신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나. 머리가 욱신욱신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기 전에 당연히 필요에 의해 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끝까지 활용했는가, 꼭 사용했는가, 꼭 사용해야 하고 꼭 사야 하는가 몇번 곱씹어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운송장 번 저희는 냉동식품이나 낫또 같은 거 사실 못 만들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바실러스 균을 넣어도 낫또가 안 만들어져서, 낫또 할 때는 제가 택배를 받기도 하는데, 택배 박스가 깨끗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에 생선 파시는 곳 있잖아요. 갖다 드리면 잘 사용하시거든요. 모았다 갖다 주시면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워야 하죠. 비우지 않고 씻을 수 없으니까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아야 돼요. 절대 섞지 않으셔야 돼요. 시골 할머니들은 무조건 태우시면 안 되고 섞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분리배출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건데, 사실 너무 헷갈리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제가 1, 2년 전만 해도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마을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안 썼어요.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니 그냥 막 그냥 수거해 가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냥 막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심각해지니까 군에서 막 홍보를 하고 할머니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해서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은 배우신 분들이시고 아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 섞어서 버리지 마시고 나눠서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탄소 흡수원 늘린다. 마지막이에요. 생명과 지구를 살리는 일상의 실천 중에 자원순환 적극 동참하기가 아까 일회용 쓰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탄소 흡수원을 늘린다. 어려운 얘기 같죠? 아까 우리가 넷 제로, 탄소 중립은 쓴 만큼 탄소를 흡수를 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1을 썼으면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되는 것처럼 흡수원을 늘리는 건데 이게 어디냐면 송광사 같은 곳이에요. 해인사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나무가 많잖아요. 사찰 림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탄소 배출을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안에 와가지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도량이기도 하지만 이게 순환 자원의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량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어디죠? 낙산사 탈때 산불 나면 저희 이 송광사는 그래도 평지에 있지만 산 속에 있는 절들은 타면 순식간에 타요. 또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정말 금방 타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시고 자연을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도량이 넓어집니다. 이게 바로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도량을 지켜주시는 게 탄소 흡수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바른 방법으로 건의해 보시고 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너무 좋은 도량이기도 하고 탄소 흡수원으로 늘리기 위해서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댁에서 텃밭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써가지고 줄이는 건 어렵잖아요. 쓰지 않는 게 먼저인데 일회용 봉투 쓰지 않으실 자신 있으세요? 없죠.
네. 저도 공약물을 나눠 드릴 때 특히 떡 같은 경우 많이 남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찰이 작다 보니까 저는 또 음식을 많이 해요. 손이 크다 보니까 음식 항상 남아요. 그러면 반찬통을 가져오시라고 하면 뭐 저녁 아침이 될수 있으니까 반찬통을 챙겨오시는 분들은 다 챙겨드리는데 깜빡 잊고 안 가져오거나 할머니들은 봉지만 들고 오세요. 아, 봉지에 넣어줘. 귀찮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될수 있으면 플라스틱 다회용이라도 버리는 거라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좋겠고, 공양물 혹시 떡을 받는다든지 할때 우리 봉지 사용하지 마시고 핸드백에다가 조그만 플라스틱 통 같은 걸 가져 다니시거나, 만약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걸좀 가져 다니셔서 될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사찰에 4월 초파리 꽃꽂이 많이 하시죠? 그거 사실 다 하루 이틀 다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는 화분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꽃꽂이 하게 되면 너무 예쁜데, 우리 그때 한낮이고 관욕 때는 땡볕에 있잖아요. 금방 죽어고 너무 아까워요. 큰절은 아마 꽃값도 엄청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실하신다 하더라도 화분으로 하면 나눠드릴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고 흡수원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방생을 하거나 아니면 공양을 하거나 아니면 공양물을 올리거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사찰 음식을 팔 정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정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든 걸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비단 너무 정말 인연이 수승의 선방에 앉아 있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매 순간 관찰하시고 명상하시고 또 지혜가 증진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 보살로, 이제는 무슨 보살, 관세음 보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환경 보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보살로 잘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2년이에요. 횟수로, 그쵸? 4회 수업을 했고요.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환경 보살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불교가 정말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